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눈을 색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케치 사용할 때 쓰는 펜은 제가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잉크 안에 제신 스키 잉크라는 걸로 스케치를 사용을 합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아이패드의 장점 같은 경우는 계속 수정도 가능하고 이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눈을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제가 눈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도 정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눈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곡선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스케치를 합니다. 아이패드의 장점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낮춰주고 바로 색칠을 할 겁니다. 제가 색칠할 때 쓰는 브러쉬는 이 그리기 안에 무릴라라는 건데 이 무릴라가 블렌딩이 정말 잘 돼요. 색도 서로 정말 잘 섞이고 하니까 이 무릴라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을 고를 때는 이 정말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끝도 아니고 이 중간 부분에서 골라주면 좋아요. 이런 색으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밝게 색을 칠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위에 부분으로 해서 베이스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새로운 계열로 사용해 주시는 게좀더 좋아요. 새로운 계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눈동자 같은 경우는 이흰 부분을 다 색칠할 거예요. 밝은 파랑색으로 한번 쭉 색칠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밝은 파랑색을 사용해서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더 색을 칠해 주세요. 블렌딩하는 브러쉬는 뭐냐면 이글호크라는 겁니다. 그리기 안에 있고 이걸 사용해서 한번 번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블렌딩. 그럼 처음에 지저분했던 거와 달리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이 아이패드 사용할 때는 이 블렌딩이 정말 중요해요. 그림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색을 사용해도 충분히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밝은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할 거예요. 너무 채도가 높은 것보다 약간 채도를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색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만 한번더 표시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얇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눈 윗라인이 어두우니까 윗라인 어둡게 해주고, 그리고 이 끝부분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이 어두운 색을 사용할수록 점점 그림이 깔끔해져야 돼요.
지금은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나중에 블렌딩하면서 깔끔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끝부분을 위주로 어둡게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쌍꺼풀도 해주시고, 그리고 꺾이는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눈썹 끝부분. 그리고 여기서 파랑색을 한번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 어두운 부분에 파랑색을 살짝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붉은 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에 약간 파랑색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블렌딩을 사용해줍니다. 제가 계속 사용했던 브러쉬를 기억하시고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이 블렌딩만 잘해주면 이게 색이 아무리 다른 색깔이 섞여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니까 어떻죠? 파랑색이 섞였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색감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눈동자 흰자에도 어두운 부분을 섞어줄 거예요. 이 파랑색보다 조금 더 채도가 낮고 조금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 윗부분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붉은 계열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돌아가면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렌딩을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윗라인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칠해줍니다. 눈동자는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해야겠죠. 근데 또 너무 어두운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눈동자 부분을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고. 당연히 이 윗부분은 아래보다 더 어두워야 되니까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키포인트 되는 부분이 가운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둡게 해서 이 가운데만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점 찍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색을 사용해서 이눈윗 경계 부분만 한번더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색에서 색깔만 바꿔서 이눈 윗라인에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같은 어두운 계열이지만 얘는 붉은 계열이고 눈동자는 푸른 계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한번더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할 때는 이 주변 부분만 블렌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너무 안 부분을 하는 것보다 이 외곽 라인 부분만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눈 흰자 아랫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을 흰색을 사용해서 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 위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밝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블렌딩으로 번지게 해줍니다. 이 눈동자 주변으로 해줘야 이 눈동자가 조금 더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털을 그릴 거예요. 지금 눈썹 그리고 속눈썹이 있죠. 그러면은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브러쉬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끝부분만 날카롭게 만들면 돼서 어렵진 않습니다. 눈썹을 그릴 거예요. 힘을 줬다가 빼면은 자연스럽게 눈썹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투명도를 낮춰야 이게 겹쳐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그릴 때는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연하게 그려주시고 아래 속눈썹을 그릴 때는 위에보다 짧고 연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투명도를 더 낮춰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왼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을 사용해서 쌍꺼풀이랑 눈 윗라인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곱 부분도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투명도를 낮춰서 이 외곽 라인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한 번 더 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대신 투명도가 정말 낮아야 돼요. 너무 어두운 색깔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톤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블렌딩을 사용해서 번지게 해주는 거죠. 이 어두운 부분들은 이 눈 윗라인도 한 번 더 어둡게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눈동자 외곽 라인을 한 번만 이 윗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만입니다. 윗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해서 화이트를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찍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아이패드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블렌딩이고 어두운 부분을 사용해도 이 포인트 빼고는 너무 어둡게 색을 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적재적소로 잘 섞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코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어떤 붓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그릴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나이키 모양을 늘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야겠죠? 가이드라인을 그릴 때는 둥근 삼각형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제가 사용할 브러쉬 이름은 제신스키 잉크입니다. 기본 브러쉬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둥근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더 길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벌써 코가 보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어둡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투명도를 낮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러워도 되고 지저분해도 되고 색이 쎄도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콧구멍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일단 처음 말했듯이 곡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뒤집어진 나이키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꺾이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 또 나이키를 해서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어둡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콧구멍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꺾이는 선 이것도 곡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반대편 콧구멍이고 콧대를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를 줍니다. 끝부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꺾여요. 이렇게 전체적인 외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꺾여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입술 흐름이랑 같이 흘러가야 돼서 이런 식으로 코끝이 곡선이 생기고 입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투명도를 낮춰서 정리를 한번 더 해주세요. 투명도를 낮추고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색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외곽 위주로. 하고 전에 레이어는 없애주세요. 이렇게 보고 여기서 수정을 좀 해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콧대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리고 눈썹이랑 연결되는 라인도 중요합니다. 이 코를 그릴 때는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 아랫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랫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아래랑 위에가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밝은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을 사용해서 밝은 부분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밑에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계속 수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색을 칠하면서도 수정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색을 칠할 건데, 제가 색을 칠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 그리기 안에 있는 무릴라입니다. 이 무릴라가 정말 번지는 게 잘 돼서 색을 칠하기 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방금 그렸던 레이아웃의 투명도를 더 낮춰주세요. 그리고 색은 정말 밝은 거를 사용해줘야 돼요. 코 같은 경우는 엄청 어두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콧구멍만 어둡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콧구멍 빼고는 너무 어둡게만 안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색을 고를 때는 너무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이 주황 계열로 넘어가는 게 좋고, 이 너무 오른쪽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중간에서 이 윗부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색을 사용해서 한번 쭉 색칠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색을 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색을 조금 더 주황색 분야로 넘어간 다음에 약간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이 끝부분들을 한 번 더 색을 칠해주세요. 이 밝은 부분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파랑색을 살짝 섞어주세요. 파랑색을. 이 파랑색은 이 어두운 부분에다가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그리고 끝부분, 끝부분, 끝부분. 이게 당연히 피부라고 다 주황색 계열이 아니라 이런 파랑색을 살짝 끝부분에 섞어주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블렌딩할 때 쓰는 브러쉬는 이 이글호크라는 겁니다. 그리기 안에 있고 이글호크를 사용해서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이 번지기를 사용하면은 이 지저분해졌던 것들이 엄청 깔끔하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콧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좀 밝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번지게 해주면은 여러 색을 써도 전혀 이질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가야 되겠죠? 약간 더 빨간색을 사용해서 밝은 부분 이 주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밝은 부분이 더 밝아 보이거든요. 하고 이 가운데 라인은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이 끝부분, 이 끝부분. 끝부분. 그리고 이 콧대 하고 한 번 더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외곽을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그렸던 것처럼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색을 칠하면서 외곽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들어갈 색은 또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을 사용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조금 더 브러쉬를 얇게 한 다음에 이 끝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파랑색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콧대 부분, 하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주황색을 사용해서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이 부분에 이 경계 부분을 한 번 더 주황색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번지기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사용해서 이 중간 부분을 밝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번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색들이 섞여나기 시작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들이지만 색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두운 주황색을 사용해서 이 코 꺾이는 부분도 한 번 더 표시를 해주세요. 꺾이는 부분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번지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퀄리티가 올라가 보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초록색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겠지만 그냥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대체로 색을 사용할 때는 이 중간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이 끝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 끝부분만 해주시고 다시 번지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파랑색에서 이 아랫부분,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해서 이 코 안부분을 일단 한번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부분도 이 콧구멍 부분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코 구멍 안부분 엄청 어두우니까 정말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 부분만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곽 라인 정리를 해주고 이 끝부분만 어둡게. 여기도 이 외곽 라인도 이렇게 확 어둡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다른 외곽 라인도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면 좋아요. 빨간색에서 약간 아랫부분을 사용해서 이 외곽 라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전에 있던 레이어를 지워주고 이 상태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점 찍듯이 밝은 부분만 약간만 표시를 해주면은 그림은 어렵지 않게 끝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이패드가 있으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꼭 컬러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클래스 입술입니다. 오늘 사용할 앱은 역시나 프로크리에이트 앱이라고 하고 제가 사용하는 붓들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 스케치를 위해서 사용할 브러쉬는 잉크 안에 있는 제시스키 잉크라고 합니다.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일단 가운데 V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긴 V자죠. 그리고 왼쪽은 짧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짧게 꺾이게. 그리고 나서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선을 사용해서 아랫입술을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 V자를 사용해서 윗입술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러면 입술 스케치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바로 색을 칠할 건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지금 컬러링 할때 사용할 브러쉬는 이 그리기 안에 있는 무릴라입니다. 이 무릴라를 사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이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색을 사용해서 이 주변을 색을 칠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색을 칠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번지기 할때 사용할 브러쉬는 그리기 안에 있는 이글 호크라는 브러쉬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걸 번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왼쪽 부분에 파란색을 사용할 거예요. 좀 채도가 낮은 파란색을 사용해주세요. 이 왼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간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빈 공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번지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처음에 그렸던 라인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어두운 빨간색을 사용해서 라인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 끝부분은 좀더 어둡게 그려주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밝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아래 라인도 그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뭐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낮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이 부분 외곽도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채도가 높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만 한 번 더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노란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주황색을 사용해서 이 오른쪽 부분 외곽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밝은 부분을 밝은 노란색을 사용해서 사각형 몇 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동그라미와 사각형,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진한 주황색을 사용해서 외곽 라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지게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화이트를 사용해서 밝은 부분을 표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부분만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채도가 제일 센 빨간색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만 한 번 더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정말 어두운 검은색을 사용해서 가운데 라인을 한 번 더 진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너무 어렵지 않게 입술을 그리는 편이에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그려도 되지만 저는 입술을 그릴 때는 딱 이 정도까지만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